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KPI 우주정거장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PTL 궤적 방식으로 우주로 비행을 운행하게 됩니다. Max-Q 기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추력을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었습니다. 엔진이 풀 파워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1분 뒤가 되게 지나게 되면은 미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발사체 일단 엔진 정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몇 분 지나게 되면은 2단 엔진 2차 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코 1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1단계에 엔진이 정지되면서 2단계 엔진 분리를 준비가 되게 되고요. 또 2단 엔진이 정지가 됩니다. 1단 엔진은 저희 드론 선박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요. 2단계는 계속해서 SES 2단계로 진행됩니다. 멀린 엔진이 2단계로 점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다누리 호를 원하는 궤도로 올려놓게 됩니다. Those events are coming up in about 10 seconds. 지금 10초 후에 메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펠컨 9의 모습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Main engine 분리 되었습니다. We saw the confirmation of separation. 지금 1단 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메릴린 엔진 2단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몇 초 후가 되면은 페어링 분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단의 2단과 엔진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페어링 분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페어링 되었습니다. 이 페어링 허브가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귀환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바프 회수 선박에 의해서 회수될 예정입니다. So we're coming up on 10 plus 4 minutes into the mission. We have a couple of views on screen. 미션까지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 1단계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멀린 진동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엔진 위쪽에 보시게 되면 2단 엔진 그리고 탑재체 물들이 보이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발사 후에 지속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다음은 6분이 지난 시점에서 2단 엔진 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진입 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번 엔진이 정지가 되고요. 5번, 6번이 정지가 되어서 1단계 로켓의 귀환의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엔진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제 우주의 베큐움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250 브러스트를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